예언의 신에 나타난 와이 부인의 그 생명에 대한 관련을 보겠습니다. 와이 부인은 이 생명을 영적으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적용시켰어요? 네, 식물, 씨앗 자체가 활동을 하며 잎이 저절로 나타나도록 법칙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뭐예요? 안 된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저절로라는 말입니다. 저절로. 저절로 하실 수 있었던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스스로 계신 자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것은 이 우리가 이 저절로라는 말에 완전히 속아 있습니다. 저절로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절로는 하나님께만 속한 말입니다. 왜냐? 무엇이 작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작동시킬 수 있는 동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공급이 된 것입니까? 동력이 공급된 것입니다. 이 저절로 된다고 밥 먹었더니 소화가 저절로 됐네. 이런 개념은 여러분 도저히 크리스천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영혼불멸설적인 개념입니다. 소화가 됐다는 것은 위장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켜져서 소화 물질을 생산해서 소화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데 저절로 소화가 되는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절로라는 것은 여러분 이 열역학 제일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 에너지 법칙에서도 또 뉴턴의 운동 법칙 이런 거 하나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기에 위치한 물체가 어떻게 해요? 일로 이동을 했다면은 저절로 이동한 것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운동 법칙입니다. 맞죠? 안 맞습니까? 이게 이동된 것은 여기에 반드시 이 물체에 뭐가 작용했다는 겁니까? 에너지가 작용. 이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물리학의 법, 물리학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왔습니다. 다섯 살 먹은 손자가 리모컨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리모컨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손자가 그 자동차를 조절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보고 뭐라 그래요? 자동차 보고. 그거 참 서울에는 장난감 자동차들도 똑똑하네. 손자가 똑똑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모래사장을 걷다가 모래에서 난데없이 뭐가 나 있어요? 싹이 나 있어요. 예. 보셨어요? 예. 아니 그 식물들이 많은 데가 아니고 바다 가까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렇게 모래를 들치고 파보니까 상당히 깊어. 저절로 났다고요? 여러분 식물에는 그 씨눈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뿌리 내리는 유전자, 떡잎 만드는 유전자, 각종 유전자, 가지를 뻗는 유전자, 꽃을 피우는 유전자. 이 유전자들이 타이밍에 맞도록 무엇을 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가지에 달린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저절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처음으로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거기에는 중력이라는 뭐예요? 힘이 작용한 거죠. 그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사과는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법칙을 뉴턴이 발견했대요, 여러분. 뉴턴은 정말 참이 영감을 받는 사람이야. 뭐냐? 아, 그러니 그런데 왜 다른 지구를 향하여 떨어지지 않을까? 그쯤 생각해 봐야지. 그렇죠? 사과가 떨어지는데 왜 다른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는 신앙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무엇을 생각? 아, 알고 보니까 이 달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뭐를 돌고 있어요. 이 궤도를 돌고 이 왜 안 떨어지지? 그렇다면은 지구가 땡기는 달을 지구를 향하여 땡기는 힘도 있을 것이고 달이 달 자체로서 어떻게 해요? 직진하려는 힘의 중간치기가 어떻게 해요? 궤도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결국 그러면 달이 직진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발전이 되어서 지금 빅뱅 테어리가 그겁니다. 왜?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직진하고 있잖아요. 뱅! 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한 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진하는 힘과 지구가 땡기는 힘의 그 조절이 궤도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달이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팽창하고 있다. 계속 직진하고 있다.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이 에너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만 생명을 에너지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더 이상 철학적, 신학적, 문학적 차원의 생명이 아닌 그런 에너지 차원, 물리학적인 차원 혹은 생물학적인 차원. 저절로 나타나도록 법칙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제정하신 법칙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법칙들은 다만 당신께서 결과를 미치도록 영향을 주는 종들에 불과하다. 모든 작은 씨들이 그 법칙을 가진 씨들이 움터 땅을 뚫고 나와 생명의 싹이 트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뭐예요?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하나님이 즉각적인 그때그때마다의 그 에너지를 보내서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잎사귀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에너지 파워에 의해서다. 법칙만 가지고 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서는 안 돼. 그 컴퓨터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네, 보내주는 신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깨달으면은 우리 인간이나 식물이나 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나오죠. 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것밖에 우리는 없다. 자, 그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분은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인간을 살아있는 기계로 봤습니다. 그걸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홀로 움직이기에 방치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파일 만들었는데 여러분 필요하시다면은 일일이 기록하실 거 없이 제가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제가 만들어 제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런 거 만드는데 시간 되게 걸리더라고요. 네, 네. 나눠 드리려면 조금 아깝기는 가운데 나눔으로서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메일 주소를 다 적어주시면은 우리 이 미디어 담당이 조숙훈 씨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철저하시죠. 와이브인의 그 생명에 대한 개념은 그렇죠. 이렇게 돼야만 믿음으로 말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일하고 계신다. 인간의 신체적인 기관은 하나님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괴종시계처럼 태엽을 감아놓으면 저 혼자 가는 그런 시기 아니다. 물론 심장이 뛰고 맥박이 이어져 나가며 계속 호흡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장도 뛴다. 크아. 여러분 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살아있을 수도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메마른 밭이 단비로 갈증을 회복해야 하며 햇볕이 온기를 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앗에 뭐요? 전기가 통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씨앗에 전기가 통해야 된다. 그럼 씨앗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예요. 씨앗에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면 씨앗 자체 전기가 들어오고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 에너지가 오면 우리 뇌도 전기가 통해서 뇌파가 발생합니다. 전기가 통해져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입력하신 싹트게 하는 원칙 이것이 바로 유전자 속의 법칙입니다. 지금 창조주만이 불러 뭐예요? 이분은 이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당시 유전자 의학은 없었어. 그런데 유전자를 깨우신다는 말입니다. 이거 뭐가 통해서? 전기가 통해서. 이거 지금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완전히 맞는 말. 지금 우리 의학계가 드디어 이 사실을 이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의학계에서 연구한 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창조주 많이 불러 깨우실 수 있다. 각 씨들이 자라고 싹 틔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이다? 힘 때문이다. 교육. 여러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싹이 난다. 물을 주면. 이 얼마나 뻥한 겁니까? 맹한 교육입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저절로라는 개념.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교회 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이 되지를 뭐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생활 전반에 걸쳐서 교육이 바로 돼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이 영은 전류를 발생시켜서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 바깥에 있을 때는 그것이 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적 생명 에너지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자, 보세요.
주님께서 도시와 졸락을 지나실 때는 마치 생명의 뭐처럼? 전류처럼. 와이프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네. 뭐 전기공학도 배우지도 않으신 분이 전류처럼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였다. 자, 여러분. 자, 우리 몸에,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는 전류가 통합니다. 죽어버리면 전류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렸든지 우리가 거부했든지, 그렇죠? 우리가 거부한 결과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도 있고.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여러분 진짜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만 쉬면 돼. 근데 숨만 쉬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목을 매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끝까지 무엇을 쉬게 하시고 싶으세요? 숨을 쉬게 하고 싶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끝까지 살려놓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는 목을 매야 됩니다. 죽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목을 매서라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생명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확실히 해서 권총으로 이렇게 하든지 목을 매달든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거두시니까 죽지. 인간이 목을 매달았다고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생명 주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겠다고 목을 맨 그 선택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자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제가 지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자살을 시도해도 절대 죽기를, 내가 죽기를 원하시지 뭐예요? 않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악한 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살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내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살한 사람이 자살을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까? 내가 너를 죽였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노를 발하여 너희를 뭐요? 죽였노라. 자, 이제는 완전히 다른 빛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죽을 길로 길을 쓰고 갔기 때문에 나는 뭐요? 너희에게 준 생명을 거둘 수밖에 없어서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뭐요? 통곡했다. 그래서 그 품성을 봐야지. 말 안 듣기 때문에 죽이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이란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십자가와는 전혀 맞지 않죠. 생명의 전류처럼 생명과 기쁨을 발산했다. 이것을 자꾸 우리는 문학적으로 보고 맙니다.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도 맞아야 돼, 이 말이.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책임,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표현 안 했고 아니면 뭐라 그러면 돼요? 그건 문학이야.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되죠. 선지자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돼. 문학이라고 발뺌하면 안 돼.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진리답지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자 여기 보시면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죠. 우울증. 데이터에 조석훈 씨 자기 치료 좀 꺼내주세요. 우울증은 뇌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꺼져버린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과학자들 이제 오늘 이제는 이것을 압니다. 아는데. 네. 아는데. 그래서 그런 엔돌핀을 생산하고 세로토닌을 생산해내주는 뇌세포들이 뇌 어느 부위에 모여 있는 것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꺼진 이유가 유전자가 꺼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분노, 그렇죠? 슬픔, 증오심. 이것이 들끓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분노와 두려움과 그렇죠. 그다음에 증오심과 이게 들끓게 되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소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소화물질 유전자가 꺼져버렸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어지고 잠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왜?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꺼져버린 거예요. 왜? 그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 이런 것이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누가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까? 사단이죠.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가 힘들어져서 드디어 생명에너지가 막혀서 이 생명에너지가 막히는 것 생명에너지를 우리가 생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들 분노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증오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뭉뚱그려서 뭐 막힌다고 그럽니까? 참 정확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병나는 것은 기가 많이 막히면 병납니다. 그래서 내 품성이 자꾸 증오 쪽으로 분노 쪽으로 두려움 쪽으로 절망 쪽으로 갔을 때 몸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뇌파가 있는데 뇌파가 사람들이 평상시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 베타파라는 파입니다. 베타파는 아주 이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하고 이게 들쑥날쑥하고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아주 불규칙한 뇌파인데. 네. 뇌파가 어딨냐고 하면은 자 이게 이제 베타파라는 파장입니다. 베타파.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주 뭐예요?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와 이럴 때는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잡념이 없어집니다. 잡념이 없어질 때 그 상태가 아주 편안한 상태죠. 그 상태를 알파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우리가 좋은 특장을 들었는데 참 노래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뭐에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까? 선이죠. 선.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진선미 그 다음에 내가 의심하지 않고 뭐 하고 있을 때? 믿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절망 때는 베타파가
절망하지 않고 뭐가 차 있을 때 희망이 차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때 진선미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이 이 생명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의 본질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이죠. 예.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불어넣어 주셨다면 그 하나님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어디로 나온 겁니까? 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입으로 나온 것은 말씀이죠. 말씀은 그분의 마음이죠. 마음은 품성이죠. 네. 결국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은 대담하게 말씀이 계셨다. 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에너지 곧 빛이다. 이야, 이 정말 그것은 시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이기도 하고 결국은 무선적이에요? 과학입니다. 최고의 과학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과학. 그 생명에 대한 과학 얘기는 점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베타파인데 여러분 사람이 신경질이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예, 자꾸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짜증나게 막 할 때 드디어 어떤 상태로 갑니까? 미치겠네 할 때는 감마파입니다. 훨씬 더 내파가 더 빨라지고 더 불규칙적으로 돼요. 그때는 입원해야 돼요. 신경안정제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 상태, 정신 상태는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가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영이냐? 영적 인풋.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러한 잡념과 아, 여기에 많이 시달려서 이렇게 되면은 이 알파파일 때 좋은 유전자들이 가장 잘 켜집니다. 예. 그럼 이제 아 이렇게 되면 뭐 소화물질 생산, 엔돌핀 뭐 이런 좋은 유전자 다 꺼져버리죠.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다.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뭐해요? 기절합니다. 그렇죠. 너무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악이 기를 생기를 막는 그 생기는 선이죠. 선을 막아버립니다. 그 악에 너무 많이 받치면 우리가 기절한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기절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악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고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증오심이 들끓고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전기가 통하고 있는 물체로부터는 뭐가 발산이 됩니까? 전자파가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 예. 전자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도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도 전류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에서도 뭐가 나와요? 전자파가 나옵니다. 이런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어떤 내 몸과 마음이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이 전자파의 이 파동의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햇빛이라는 것도 다 뭡니까? 파동 아닙니까? 그렇죠? 파동입니다. 그 파동의 그 주파수의 차이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분위기가 변하잖아요. 빨주, 노, 초, 파. 이게 다 분위기 아니에요. 네. 그 빨강
파랑, 노랑 이건 어떻게 보면 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까? 품성이죠. 네. 노란색 품성은 하는 품성이고 파란색 품성은 뭐예요? 이런 품성이고 빨간색 품성은 이런 품성이고 네.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파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도 빨주, 노초, 파남보의 느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알고 보면 파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인간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이 양자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간도 이게 물질 몸뚱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몸뚱이 이것도 뭐예요? 이 파장의 모임이라. 그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E. E는 뭐예요? 파장 아닙니까? 에너지. 이퀄은 뭐예요? M. 네, M은 질량이죠. 그것과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이게 그냥 여러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거를 확실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특수상대성 원리니 이런 걸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내 몸 안에 유방암이 있다. 내 몸 안에 췌장암이 있다. 이게 암세포들의 종류가 다른 것은 결국 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파장이 달라서 그래요. 네. 그러므로 파동치료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교단 안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양자 뭐예요? 양자의학 치료기라는 게 등장했다며요. 그거 저 미국이나 일본에 이제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혹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굉장한 선물 같죠. 그것도 우리가 이 생명 개념 속에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화가 나고 막 나쁜 소리를 많이 듣고 하면은 결국은 유전자 상태도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아 이게 파동이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말도 그 말 속에 뭐가 다 있는 겁니까? 색깔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말을 한 사람의 무엇에 따라서 색깔이 나타나요? 품성에 따라서. 품성이 파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품성이 삐뚤어지면은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만이 뭐예요? 생명의 파동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 에너지. 그래서 특별히 모든 물체도 파동이지만은 에너지는 물론 뭐예요? 파동이. 그래서 저는 성령의 능력, 능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고 성령 에너지란 말입니다. 성령의 힘이란 말인데 그래서 저는 성령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훨씬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파동을 보내신다. 그 성령파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에너지, 생명파이다. 그 생명파를 방해, 여러분 어떤 파동이든지 주파수가 맞지 않은 파동이 서로 겹치면은 전파 무슨 상태가 일어나? 전파 방해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이 전파 방해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질병이 다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야 말로 진짜 파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 개념이 아니고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확실히 믿을수록
여러분 이 파동은 강력하게 들어와서 여러분 몸에 있는 이상을 회복시킬 수 뭐예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신 이게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파동의학적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양자역학적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파동 치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드디어 우리가 예.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여기 바로 여기 있잖아. 그래서 Minds and Magnet. Magnet은 뭐예요? 이건 자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An experimental treatment offers promise for some patient whose depression. 그 우울증이 resist, 저항한다. 무엇에 저항한다? 기본적인 약물 치료나 전기 쇼크 치료에 저항하는 환자들에게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promising,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치료법이 나오는데 이게 자석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자, 정신과 의사 선생님, 자석입니다. 이 자석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기계, 예, 컴퓨터로 잘 조정해서 어떤 일정한 파동을 내 속에다 쭉쭉 집어 들어가는 물질은 하나도 없어. 들어가는 건 뭐만 들어가요? 메시지 주파수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석에서 이 파동이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탁탁 켜져서 안 나오던 엔돌핀이 생산되고 세로토닌이 생산돼서 아 기분 좋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15만 원.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뭐예요? 유전자 다시 꺼져. 왜 또 김새는 남편 얼굴 보면 또 꺼지고. 아시겠어요? 부부사람 싸움 한 차례 하고 나면 뭐예요? 기계적으로 켜놨던 거, 파동으로 켜놨던 거 금방 꺼져버려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가서 15만 원 가지고 또 가야지. 이런 것이 이 세상의 파동 치료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네. 여러분 파동 치료 새로운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다 이거 어리석은 짓들이야. 우리는 무슨 파를 받아야 돼? 생명파를 받아야 돼. 뭐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꼭 정신과에 15만 원 들고 가지 않아도 뭐요? 언제 얻으시든지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생명파는 뭐요? 말씀은 오는 이런 건강 기별을 전해야 될 때가 왔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교단 안에 이런 생명, 이런 양자 뭐 의학 파동 치료기가 들어와서 이것이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를 모른다는 것입니까? 말씀 속에 생명파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은 뭐요? 모르는 거야. 뭐만 아는 거요? 교리, 교리.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파를 받아서 강력한 무엇을 아주 좋은 생명파장을 도시와 촌락마다 뭐예요? 지나시면서 그것을 발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면은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은 켜지게 되어 뭐요? 있다 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렇다 이게 종교적인 얘기만이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분께서 지나가시죠. 자 여러분 혈루병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다. 이분은 이 여자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교리와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 믿었지 무엇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까? 이 생명파에 대한 믿음, 품성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기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자르신다. 그러니까 사망 속에서 율법을 지킨 거죠. 그 율법의 순종은 사망적 율법 순종이죠.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이 율법을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 잘못된 사망적인 개념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나? 그분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여리고의 이 여자가 왜 예수를 찾아간 겁니까? 왜 예수 내 옷자락만 만져도 저 낫겠다는 그 생각을 왜 가지게 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 여자는 무엇을 듣고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요? 이 예수는 문둥병 환자에게도 뭘 대더라? 손을 대시더라. 여러분, 이 예수가 문둥병 환자에게 손 댔다고 하는 것은 이 소문은 굉장한 소문입니다. 그러더니 병이 어떻게 해요? 나았다. 문둥병은 누가 준 병인데? 본래는 하나님이 준 병인데.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더라.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때까지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 당시 혈루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 피가 하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그거는 여자로서는 뭐예요? 여자로서는 끝난 여자입니다. 왜? 그것은 부정한 여자니까. 그건 시집도 못 가.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해서 이게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이 저주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문둥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은 그렇게 하신 그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때려서 마비가 돼서 중풍이 왔다는 그 사람도 말씀으로 고치는 거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라는 분이야말로 진짜 뭐요? 참 하나님이다. 현재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된 품성이구나. 하나님의 진짜 품성은 저렇게 나타나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문둥병도 났는데 그러면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뭐예요? 내가 만지면 날 것이 아니냐. 품성이 이슈입니다. 만졌냐 안 만졌냐가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이죠. 그 순간 그는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뭐요? 일촉에 그 여자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그 여자는 그 순간에 보세요. 어디에?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마입니다. 온 바디, 소마를 통하여 흐르는 뭐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강력한 전류가 쭉 흐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25장 29절은 그 여자가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달으니라? 몸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쭉 오면서 아마 이 부분이 문제였겠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훅 건네지면서 우와 이렇게 몸으로 느꼈대. 몸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뭐예요? 구체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는 신의 뭐예요? 품성입니다. 결국 영과 생명은 품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고 이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물론 우리의 육체의 변화도 뭐예요? 온다는 것이 이론론적인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원론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활기찬 생명을 주는 전류가 참 와이 부인이 어디서 이런 아이디 한 군데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저는 전류 딱 검색하니까 막 쫙 나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가 말이야 무슨 전기야 전기는 또. 야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영감을 뭐예요? 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예. 생명을 주는 전류가 구주에게서 그에게로 뭐요? 흘러간다. 여러분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님께 주시는 뭐요? 생명을 주는 전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설교하는 거하고 그냥 교리적 신학적 교리만 가르치는 설교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생깁니까? 예, 몸을 바꿔놓는 거야. 예, 유전자를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병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최고의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와서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생명을 받고 품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 네. 놀라운. 네.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한번 어떻게 오셔서 한번 정말 눈으로 보신만 합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열기, 이 전기, 생명의 전류. 여기 정말 뜨끈뜨끈한 생명의 전류를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왔던 암 환자 아빠, 예,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암 환자 아빠를 중학생, 중3 대학교 2학년 두 딸들이 아빠를 위하여 휴학을 하고 엄마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네 명이 쫙 앉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6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고 여러분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휴학하고 놀라운 이 말씀 생명에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알려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서 예, 변화하는 모습 예, 병이 없는 젊은 아이들은 생각이 확 바뀝니다.
그동안 우리는 순종의 역점을 뒀습니다. 그렇죠? 순종은 품성을, 불순종이라는 것도 품성을 오해한 결과였고, 그러므로 순종은 무엇의 결과여야 되겠습니까? 품성을 올바로 이해한 결과의 순종이 그게 참 순종인 것입니다. 네. 품성은 옛날 품성대로 그대로 알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초콜릿이 참 몸에 나쁘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는 초콜릿을 안 줬어요. 그런데 애들 초콜릿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어 제가 안 돼!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사달라고 할 때는 제가 사줬습니다. 왜? 하나님의 초콜릿 안 먹는 거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먹고 싶어 하면은 메추라기라도 주시는 분이구나. 배탈 날 거 알면서도 그래 조금만 먹어. 어? 그러면서 근데 옛날 하나님 알기 전에는 너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제가 막 침례를 받고 아직도 깊은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 집에서 이저 구역 예배를 보는데 어떤 교인이 우리 아들이 그때 5살인데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야, 이 녀석이 초콜릿을 가지고 온 거야. 먹으니까 우리 애들 셋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딸들이 8살, 7살 그랬는데 근데 이 녀석이 남자라고 우리 아들한테만 좀 주고 딸한테 안 줬어. 우리 딸들이 당당하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빠 초콜릿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순종해서 안 먹었대. 그런데 누군 먹었다? 동생은 먹었으니 가서 족치래. 순종했대. 품성을 모르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면은 참 순종이 저절로 어떻게 해요?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품성 속에 파워가 있다. 참 순종을 하게 하는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는 지식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오는 지식이 이게 무엇에 대한 지식이겠습니까? 품성을 아는 지식입니다. 네.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다. 결국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생명의 떡은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봉되고 실천될 때 보세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죠? 생명이 실천될 때 영적 생명의 전류가 뭐예요? 영혼을 전율시킨다. 얼마나 realistic, 예? 신학적.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신학자들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종교냐? 이거는 과학도 어중이 떠중이 과학이고 신학도 뭐요?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 와이 부인이 멸시받는 겁니다. 특히 신학 석학들. 저는 의사로서 이걸 볼 때 뭐예요? 와, 무릎을 칠 소리인데.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연약하고 허약했던 생활이 강하게 된다. 네.
만일 우리가 만일 하늘에서 온 떡을 먹는다면 우리는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우리는 영적 태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각 영혼은 하늘의 무엇의 전류? 생명의 전류로 충전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말씀을 보고도 이 전율, 이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올바른 품성을 발견하지 뭐요? 못했다는 것이죠. 손을 위로 뻗어 그분의 손을 잡아라. 그 접촉은 그대에게 뭐요? 전류가 통하게 해요. 그러니 신학자가 볼 때 웃기잖아요. 그분 자신의 비할 데 없는 뭐예요? 전류가 통하면서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그대를 뭐예요? 충전시킬 것이다. 저는 뭐 소름이 끼쳐. 진짜 이걸 볼 때 전율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선지자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저는 막 이야 이렇게 돼요. 빨리 좀 전해야지. 예. 그러면 병이 낫는다 이거지. 유전자 켜진다 이거지. 예. 구주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다 같이 돌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 성교는 의료 성교고 말씀 성교는 말씀 성교라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아니죠. 그분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명과 육체적 뭐요? 육체적 회복.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뭐가? 복음이. 참 와이프는 확고한 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요새 미국에서 그 카즈다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은 삼육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두뇌를 자랑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학 목회를 포기하고 의과대학을 다시 가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 이름을 당당히 밝힙니다.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김주영 검색해 보세요. 그 동기생들이 말하기를 그분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카즈다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 와이프는 선지자 아닙니다. 그 선지자 아닌 증거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뭐 물 수치료가 좋다는 거, 와이프인이 하느님에서 무슨 뭐 계시를 받은 거라고? 아니다. 수치료는 그 당시 어디에서 누구가 창시해서 누구누구 하고 그래서 수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가지고 와이프인이 시작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분 글을 읽고 있으면은 와이프인 선지자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의 글을 읽고 있으면은 와이프인이 수치료 가지고 병 낫는다고 한 말 한 번도 한 말이 뭐요? 없어. 와이프는 뭐 가지고 병 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병 낫는다고 그랬지. 수치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수치료를 병행해 주면 뭐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수치료가. 그래서 지금 우리 기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치료로 병이 낫는 줄로 알고 수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기초로 해서 와이프인이 선지자가 뭐 우리가 오해한 것을 가지고 와이프인의 선지성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면 안 돼. 그건 우리들의 오해지.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수치료를 못합니다.
수치료실이 있어요. 좀. 그래서 방에서 샤워는 하십시오. 그래도 병은 어떻게 해요? 낫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요. 우리 치유자시요. 구원자시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건강기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분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명과 육체적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죄에서의 구원과 질병의 이게 치료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치료봉사가 아니고 뭐예요? 치유봉사입니다. 질병의 치유는 함께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올바로 새롭게 깨닫는 순간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병은 유전자는 켜지기 시작하면서 병은 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영어로 Deliverance from sin and the healing of the disease were 뭐예요? Linked together. 근데 우리는 건강기별은 환자를 교회당에 끌어당기는 낚싯밥으로 쓰고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주자.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사단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했던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이론론적인 위대한 생명기별을 이원론적인 영혼불멸설적으로 사용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의 감화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심령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마비 상태가 된 심령의 뭐예요? 야, electric shock, 전기 충격과 같이 나타나서 모든 뭐예요? 신경 해부학자요. 전기 신경에 전기가 통해 맞게 안 맞게 맞습니다. 이제 신경학자들은 신경에 전기가 통하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모든 신경이 새 뭐요? 생명으로 전율케 하고 세속적이며 정욕적인 죽은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 건강으로 그 다음에 또 뭐요? 육체적으로도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위대한 기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은 무한하신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뭐예요? 하늘의 전류로 생명의 전류 이제는 무슨 전류?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바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신성이신 분이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사용하시지 뭐요? 않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신성으로 신성을 유지시켰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으셨다.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이런 예수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정말 주옥 같은 강력한 말씀이죠. 시대 소망. 크.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무엇이? 네,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네, 마지막.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생명이고 그것은 사랑의 품성이고 그것이 바로 영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전류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류이기 때문에 영파로 부를 수 있고 생명의 전류는 생명파로 부르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생명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전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전류도 있어? 아, 사단의 전류도 있다. 이 사단의 대리자들은 여전히 병을 고치노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전력, 자력, 이른바 뭐예요? 교감치료법 등에 돌린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누구의 전류? 사단의 전류의 통로에 불과하다. 얼마나 깊은 통찰력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침 넣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아, 박사님, 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침을 넣으면 거의 전류가 통합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옛날엔 그걸 몰랐어요. 최근에 와서야 이 전류가 통해서 전류가 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예. 그래서 그게 좋은 전류 같으면은 유전자가 켜져서 병이 낫는 거야. 그러면 그 침 맞은 사람에게는 누가 생명이 됩니까? 그것이 문제.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생명이 오느냐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병 났는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단은 얼마든지 병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류를 내가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파를 더 이상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의 전류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사단 마음대로 조정해서 일시적으로 병이 없어지도록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알면 여러분 이 병 낫는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병 안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품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결과로 스테판을 뭐요?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스테판도 같은 성경, 사울도 뭐요? 같은 모세오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 부인하지 않고 둘 다 믿었어. 같은 안식일에, 같은 십일조에, 같은 건강기별에. 그렇죠. 교리적으로는 틀린 거 하나도 뭐요? 없는데, 뭐만 다르게 바울과 스데반 사이에 품성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돌을 들었습니다. 이 돌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까, 사울은? 이 돌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 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산돌, 품성. 이걸 모르고 돌 들어서 쳐 죽였어. 그런데 스테반은, 스테반도 돌을 들었습니다.
무슨 도를 들었습니까? 품성의 도리죠. 예수 그리스도 참도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이 사울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사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감사히 저는 죽겠습니다. 와, 그 품성을 스테반이 하늘로부터 강력한 생명파로 받았을 때 스테반의 얼굴엔 뭐가 났다? 빛이 난 겁니다. 광채는 물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려오니까 뭐가 나더라? 눈이 부시게 하는 그런 영적 광채가 아니고 뭐요? 실제로 광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네, 가렸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서글픈 얘기입니다. 왜? 모세가 자기가 본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얘기해봐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저도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남았을 때 지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제가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 바꾸는 그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물론 와이프의 말씀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돌에 맞게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지금 좀 그러나 그 두려움을 없애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테반의 죽는 모습을 보니 두 사람이 사울과 스테반이 꼭 같은 성경으로 꼭 같은 교리를 지키고 있는데 꼭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스테반이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여호와의 품성은 바로 뭐요? 이분이 나타내고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사울이 스테반을 죽인 것은 그 예수가 여호와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뭐요? 아니다. 내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품성이다. 품성의 투쟁이죠. 그것이 생명과 사망의 투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을, 그 예언의 신, 우리 삼육대학교 예언의 신 그 센터에서 그 아침 기도력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그 기도력이 13개인가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제가 13개를 하루 매일매일 다 읽을 새벽에 다 읽습니다. 보면요. 그 아침 기도력의 90%의 주제는 품성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는 별 재미가 없어. 저는 와, 야, 결국은 우리가 뭐 막말로 와이프님께서 뭐 품성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가져갈 것은 뭐밖에 없다? 이 말을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럼 품성이 변해야 구원받는다 말이냐. 아, 안 변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품성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다. 그럼 품성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할 때 나의 품성은 그리스도 쪽으로 약간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성. 이것은 품성이란 것은 우리는 자꾸 도덕성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품성은 도덕성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이 파워,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올 때 우리의 뇌파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여러분, 자 끝으로 한마디만 드려. 여러분, 정신병 중에 무슨 병이 있냐면은 다중인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다중인격장애. 예. 예.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다중인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순간이 되면 탁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해. 이 환자가 한국 사람인데 탁 하면 뭐예요? 어떤 때는 이 사람 환자가 딸꾹질을 합니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미국 사람이 돼 있어. 그럼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이 되면 김치 안 못 먹어. 여러분, 입맛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 다중인격자 속에 뭐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면은 김치도 못 먹고 이 한국 환자가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하면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돼버리면 오렌지 주스 마셔도 그렇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무엇을 수반하고 있습니까? 육체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 아시겠어요? 그 인격의 변화는 무엇의 변화예요? 영의 변화입니다. 영은 내가 경배하는 신의 품성.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다중인격의 아주 전형적인 예가 나오는데 그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사울은 히까닥 히까닥 변해요.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윗 보고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너는 꼭 왕이 돼야 될 사람이야. 그러고는 또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또 죽으려고. 눈물 펑펑 흘리고.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설교도 없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 다음에는 또 죽인다고 야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거 보면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의 지배. 그 영에 따라서 내 유전자, 내 몸까지도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눈동자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변해요. 글쎄요. 암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가 다시 본인으로 돌아오면 또 암이 있습니다. 파동이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파동. 파동이 변하면 다 변해. 여러분, 이래서 이 영, 오직 영밖에는 뭐요? 그 영이 몸을 지배하고 있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사울은 스테판의 얼굴에서 누구의 모습을 본 겁니까? 예수의 모습을 본 거죠. 자기가 돌로 쳐 죽여서 지금 그 고통 중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눈, 눈매 그리고 스테판의 몸에서 나가는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뭐예요?
팔선 생명 전류를 사울이 탁 느낀 겁니다. 충격적이죠. 자기가 발산하던 뭐요? 사망의 전류와 팍 부딪히면서 강력한 생명파가 사울의 유전자를 때린 겁니다. 사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뭐요? 전율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 체험이 그날 밤 사울을 모텔방에서 어떻게 해요? 고민하겠어요. 누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의 품성이냐? 품성을 고민했다. 드디어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다마색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또 죽여야 돼. 그런데 그것도 죽이면 또 제2의 스테반을 또 만날 거 아닙니까? 사단은 다마색으로 사울을 밀어붙입니다. 가라. 너 임마. 이러다가는 너 임마. 이때까지 싸우는 공든탑 뭐요? 다 무너져. 사울은. 예수님은 스테반이 믿는 내가 참 하나님 아니겠느냐. 순간적으로 뭐예요? 사울이 그래 스테반이 보여준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의 품성일 것 같다 라고 선택하는 순간은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 주님이십니까? 예? 갑자기 바뀌는 품성에 너무나 강력한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빛처럼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시신경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이 좀 상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울을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십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드디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주님의 품성을 성경을 통해 다시 깨닫고 드디어 그 사울이 바울이 돼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뭐요? 성내지 아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 진노 이것이 다 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을 내신 것이 뭐요? 아니다. 하나님이 분노,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냄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성내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교리적으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품성. 그래서 사울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품성이 하나님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바뀌면서 사울은 드디어 교리를 전하는 사나이로부터 품성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울은 안식일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건강기별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로마서 3장 31절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품성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뭐요? 폐할 것이냐? 그럴 수 뭐요? 없느니라 더욱더 굳게 뭐요?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품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더 굳게 세우는 정체성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로마서 3장을 부르짖는 우리 안식일 교인이 될 때 그때는 여러분 늦은비 운동이 막강하게 시작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 좀 생각해 두십시오. 예.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참 재밌는 얘기. 아,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 한번 펴봐. 제가 이 품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사야서 6장에 이상한 말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뭐예요?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그 귀를 막고 눈을 감기고 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뭐요? 보지 못하게 하여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서 병 고침과 구원을 받지 뭐요? 못하게 하라. 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강력한 반기를 못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럴 수가 뭐요? 없답니다. 이게 뭐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뭐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하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꼭 같은 말이 나오죠. 이 얘기는 좀 아주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을 꼭 같이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잠깐 계셨어요. 그 파워포인트 파일 한번 띄워봐. 봐. 아니 그 말고 전체. 오케이. 보시면은 성경의 모순. 아 성경의 모순과 품성. 자 지금 작업 중인데. 이사야서 6장은 그렇죠. 이 백성의 마음으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뭐요?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저는 이거 강력하게 이건 아니야. 자, 그러면서 이제 고민해야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이 구절을 이번에는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사야서의 예언이 됐다. 아니잖아요. 다른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 180도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죠. 가서 감겨라. 눈 감기고 못 듣게 해. 깨닫지 못하게 해. 강팍하게 만들어. 왜?
그 녀석도 구원받는 거나 싫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로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 그랬냐. 듣기는 들어도 어때요?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별을 전해도 백성들이 뭐예요? 이해를 못할 것이고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9장 11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뭐요? 듣지 아니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몇 번씩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재앙이 와도 바로가 뭐요? 깨닫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사야 보고 눈을 감기라 그런 것도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거부하더라도 가서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뜻이죠. 자, 그것을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하고 요한이 다르게 또 기록합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해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자, 마태하고 마태복음 얘기하고 요한복음 얘기하고 또 달라. 그래 놓고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해석하십니다. 이사야가 우리처럼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뭐요?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한 말이라. 저는 이 말로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품성이 드러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아침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지도 뭐요? 아는 것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의 뭐요? 예,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것은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은 주의 뭐요? 품성을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뭐요? 한 말이라 이래야 이제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습니까? 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자. 그때까지 와이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이사야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면서 그 품성, 영광을 보는 것은 품성을 보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아. 그 품성과 자기의 품성을 비교해 볼 때 이사야는 뭐예요? 입술이 부정한 죄로다. 화로다. 그때 하나님 역시 그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엇을 보냅니까? 예, 수랍을 어떻게 해요? 예, 숯불을 해가지고 예, 입사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나. 품성, 아, 내가 의로워서 의로웠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품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이렇게 사해 주시니 이 하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제 가서 전하는데 백성들이 도무지 뭐요? 듣지 않을 것이라 각오하라는 얘긴데 그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주의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품성을 체험했습니다. 그 숯불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그러나 또 한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백성들이 듣지 않고 뭐예요?
보지 않고 깨달은 것을 거부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다. 이 강력한 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다라고 와이 부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은 빛이지요. 영광의 옷은 품성의 옷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단이라고 너무 비난을 받아와서 그 이단이 아니라고 교리를 보호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생명 품성 쪽이 여러분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정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래서 제가 이 품성을 쭉 이렇게 성경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사색이 무슨인데 하는 거 대충 정리를 해봤어요. 하면서 한번 이렇게 성경이 올바로 읽혀질 때 하나님의 품성이 올바로 이해가 되고 올바로 이해될 때 우리는 생명의 전류가 통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꼭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생명의 전류로 충만한 충전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당신의 품성을 새롭게 이해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의 꼭 닫힌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 두들기시는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수지만은 이 당신의 품성을 확실히 깨달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파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전비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올바른 이해로 새로운 깨우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